내가 강매하는 것 같아. 어서오세요. 프리트워머입니다. 지금 우리 매니아 언니들이 긴급하게 와보세요 사장님. 그래서 전부 잘못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밑조르님이 상대방이 하나씩 골라주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아무거나 고를 거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주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해봐요. 그건 말할 수 없지. 아 그거는 말할 수 우리가 골랐을 때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안 되겠다고 말하면 돼요. 말하면 되지. 그건 안 된다.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쪽도 그게 갖고 싶으면 어떡해요? 아 그리고 그래도 그 사람이 잘 키우는 것 중에서 아 추천? 고르려고 그래요. 아 우리 고객님들 선물 주려고 우리 언니들이 안간힘을 쓰십니다.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우 나 진짜 내 돈 뽑으러 오는데 인복이 있다니까. 자, 누구부터 할까요? 양양이 아지트? 네, 아, 여기 양양이 아지트. 야, 저 이쁘다. 당인금. 뭘 골라주실지. 이거 진짜 못 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이건데. 네, 그게 완전히 손바닥처럼 네. 달라붙었었어요. 근데 네. 저면 간수를 해주니까 네. 어머 그렇게 활짝 폈어요. 한 일주일은 저면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랬답니다. 네. 언니 우리 골라도 되자. 아, 네. 네. 언니가 제일 예쁘게 잘 키우시는 거. 예쁘게 잘 키우는 거. 누가 고르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언니들이 골라줘요. 한 개씩요? 네, 네. 하나씩. 미쳤어요. 아니, 집마다 하나씩. 어. 아, 그죠? 네 개씩 고르면 큰일 나죠.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나가 아니라. 나는 언니 둥근잎 비치유리대 엄청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잘 키워요. 안양이 아지트님이 둥근잎 비치유리대 잘 키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두 개. 요거. 둥근잎 비치유리대 네. 금도 있어요. 여기 금도 잘 키우네. 아, 금도 있어? 모모카금이. 아, 맞다. 모모카금이. 잘 기르네, 진짜. 얘가 땡글땡글하니 얘도 조금 연수가 됐어. 진짜 언니. 나 이거 해도 돼, 언니? 아, 네. 어, 네. 지금. 네. 어떻게 깜짝 놀랐어. 언니, 우시는 거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네. 네. 나는 언니 거 중에 얘가 제일. 둥근잎 비치유리 진짜. 아니, 사심이 너무 가득한 거 같아. 내가 갖고 싶어. 더 해도 되면 얘도 엄청 잘 키웠는데요. 이건 제가 갖고 싶어서 고른 거예요. 그냥 언니 돈 주고 사라 그래 나. 진짜. 돈 주고 사. 아니 무슨 이런 사심이 가득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언니 언니는 요거 네. 요거 저는 요거 하고 싶은데 네.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언니 이거 지금 누가 밑조리가 뺏어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사장님 드리는 네. 거야. 아, 나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언니는 아, 여기 우리 저 바깥에 아, 지금 풀 베시면서 방에 놓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어머. 그러면 우리 밑조리 님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네. 날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을 드리는 거라고. 양양이 아직 아니 근데 그대가 골랐잖아요. 어, 제가 고른 거죠. 아니 네. 내가 고르면 난 이런 거 고르죠. 어떤 거? 이런 거 조금만. 아니야 거. 이거 이게 아, 언니가 이거 제일 잘 고르죠. 버리다 하신다고 너무 조그만 거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강한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네네. 선물드린대요. 이거는 그냥 사장님의 만명. 네. 네. 내가 알아서 200으로 한 병씩 드려도 돼요? 아, 네. 오, 네. 번개로? 오, 아, 네. 그거는 사장님. 이거는 마음. 그러면 제가 번개로 한 분씩 드릴게요. 네네. 너무 괜찮다. 채우수가 아니고요. 네. 우리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자, 채우수로. 모아서 채우수. 그러면 모아서. 나 주고 싶으신 분 드려도 돼요? 아, 네. 이거는 그렇지. 뭔가를 추첨하는 게 아니라. 네. 네네. 저 우리 VIP 고객님. 아, 네. 아, 네. 괜찮아요. 나 그 주고 싶었는데. 아, 네. 차별하는 것 같아갖고. 아, 근데 이거는 우리 매니아님들이 주시는 거니까. 네네. 나 그런 분들 줘도 돼요? 네네. 네. 네 분 그런 분들 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건 제 마음이죠? 오케이. 네. 사장님 마음이에요. 저한테 너무 마음적으로 감사하신 분들 많이 팔아줘서가 아니에요. 네. 저한테 항상 위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네네네. 분들이 있어요. 언니처럼 많이 팔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저한테 항상 힘내라고 용기를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 네 분 드려도 되죠? 네. 혹시 저예요? 아니에요. 오드리 언니 항상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 그럼 언니 이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네. 네, 이거 비치유리대, 둥근잎 비치유리대, 이거 우리 저한테 항상 마음적으로 감사하신 분께 1번 언니께 드리겠습니다. 와. 네, 양양이 아지트 언니가 선물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선물을 합니다. 그 언니께 제가 번개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마음에 선물을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그치 언니. 그래도 되지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언니. 네네. 죄송해요. 다음부터 사장님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네. 언니. 너무 위로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우리 언니들한테 진짜 저 그리고 진짜예요. 저 이거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언니. 네. 제가 냉큼 집어가기가 미조리님 집어요. 제가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른 집어야 돼. 자 지나갑니다. 다음 네. 분이요. 다음 동네 왔습니다. 네, 다음 동네. 자 다음 분 어느 분이세요? 네, 네 오드리님 자리요. 오드리님 자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예뻐요. 너무 매가 되게 꽂으면 안 돼. 네네. 여긴 누가? 누가? 그러니까 오드리님은 네, 누가? 제가 볼 때는 창도 잘 키우시고 네네. 코도 잘 키우시는데 네네. 언니는 라울 그 계열 있잖아요. 라울, 네. 크라바친, 로치 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진짜 예쁘게 키우시거든요. 저기 네. 보세요. 이게 라울 있고.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나한테 오셔갖고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산 나올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 이 나올 관심도 없었거든요. 진짜 예쁘죠. 그래서 내가 네. 저는 솔직히 키핑동에 자주 안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 짝꿍이 다 이거 차강해주고 문 닫고 문단속을 다 해요. 그래서 자주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물 주고 가신 분 자리에 가서 저희 콘서트에다가 물 집어넣나 막 나 이제 그런 거 그치. 선풍기 켜놓고 갔나 나는 이제 그런 게 제일 무서워요. 혹시나 그런 건 안 좋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러 가끔 들어오지 저는 이제 들어오진 않는데 라오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짝꿍이 모임에 가서 이제 문단속을 하려고 한번 싹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나한테 자랑했던 라오리가 이건가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걸 언니한테 팔았었나? 근데 너무 이뻐. 저게 내 거라고 나한테 샀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쁜지 언니 진짜 네. 몰랐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언니가 3배쯤 큰 거예요. 3배. 아, 그 언니가 자랑하고 쳐다봤잖아 내가. 네, 맞아요. 진짜 자랑하고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라바쯤이래요. 일본 크라바쯤. 정말 이쁜데요. 진짜 예쁘죠. 옆에는 로치. 네. 아 진짜 잘 키우네요. 그죠 언니. 아 그죠 사장님 죄송해요. 언니 비결이 있어요? 그 저는 얘를 하고 싶어요, 얘. 굉장히 좋아요. 난 얘를 하고 싶어. 아니, 밑저리가 미쳤어요, 오늘. 네, 오늘 미쳤나봐요. 그렇지만, 오드리 네. 님이 제일 잘 키우시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니, 근데. 언니, 저거 해도 돼요? 네. 네. 근데 빨리 담대. 나 이거 마음의 선물, 이거 저기 했으면 좋겠다. 나줘다. 제가 들어볼게요. 나줘다. 나줘다. 이게 들어보면 새끼도 많이 속에 있고 되게 예쁘고 오래된 거예요. 제가 잘 언니, 키웠죠? 잘 키웠죠? 나 여기서 이 말 해도 돼요? 네. 나 이거 우리 다부 주면 안 돼요? 네. 오~ 뭐 주는 거는 이제 사장님 마음이에요. 왜냐면요. 제품이 떠났으니까. 자, 오드리 언니 건데 네. 제가 여기 일만까지 오기에 다부가 저희 유튜브 스승이에요. 어머, 근데 다부님한테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니 그래도 너무 약소하지 않나? 아니에요. 다부 언니 거라서 다부한테 주는 거예요. 언니 거라. 아, 네. 그래도 돼요. 네, 이거 오드리 언니 네. 감사의 선물을 다부한테 할 거예요. 아, 하나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되지 언니. 발로 차고 난리 났어. 우리 저기 쪼꼬 할미가 이거 주라니까 막 발로 차고 난리 났어. 근데 이거 진짜 가분하게 이게 색깔 더 예쁘고 그리고 저 이거 다부 줄게요, 언니. 네. 왜냐면 이거 저도 감사해요. 왜냐면 나는. 저기 오드리 언니가 키운 거 다부가 얼마나 엉망으로 키우는지 볼게요. 그럴 리가요. 자, 당첨됐습니다. 우리 다부님. 그렇구나. 좋겠어요. 그 다음 밑조리 자리예요. 아, 여기서부터 밑조리 자리입니다. 저 여기 밑조리 자리예요. 이야, 여 밑에 보세요. 이건 제가 고를게요. 진짜. 아, 오드리 언니 화났어요, 지금. 아, 지금. 아, 밑조리 건 좋은 게 너무 많고 잘 키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 일본 나우를 뺏기 때문에 네. 지금 막. 아니요. 아니에요. 언니 톤이 좀 업되셨는데? 맞아요. 톤이 이상해요. 아, 네. 가다듬고. 밑조리는 다 잘 키우지만. 자. 누다가 여러 개 있는데 다 예쁩니다. 누다 어딨어요? 여기도 있고요. 네, 여기. 저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막 많아요. 여러 개인데 진짜 예쁘게 잘 진짜. 키워서. 진짜. 저는 얘가. 제일 그 중에 예쁩니다. 예쁜데요? 네. 제 언니? 네. 될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 토어분에 있는데요, 지금? 네. 뭐 우리는 토어분에? 그런 거를 지금 따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꺼내볼게요. 서로? 네. 저도 꺼내보진 않아서. 야, 욕심이 이렇게 없어. 자, 이렇게 들어. 그럼 라울을 저걸로 바꿀까요?
욕심이 없대요. 이거 제가 아는 나우래요, 우리 밑조리님. 이거 진짜 정성껏 심었거든요. 진짜 돋보기 써가면서. 그럼요. 야, 제가 아는 나우, 아는 누다예. 아는 누다. 예. 괜찮죠? 네, 그럼. 그럼요. 지금 막 이런 거 해야 돼. 왜냐면 이 정도 나 날도 더듬어. 야, 이거 제가 아는 그 누다입니다. 언니 그래도 어떻게 제일 예쁜 애를 딱 어떻게 아셨나요? 아, 오드리 언니가 어떤 사람인데? 제 이웃이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좀. 오드리 언니가 눈이 보배예요. 네. 진짜 예쁘다. 자, 이거 우리 밑조리님 것도요. 제가 항상 위로를 받는 마음에 저기 위로를 받는 언니께 두 번째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세 번째. 세 번째. 그 우리 저기 우리 다부님 하나 드리고 네. 오드리님 거는 다부님 당첨이에요. 야, 좋겠다. 좋겠다. 야, 우리 밑조리님 거 누구한테 갈지 모르지만 저 이거 아는 애예요. 진짜 정성껏 키웠어요. 진짜 이거 심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돋보기 쓰면서 활력 제거한 아이입니다. 네, 예뻐요. 알아요, 제가. 아는 아이. 자, 좋겠다. 나 부럽다, 갑자기. 근데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나 우리 엄마 말이 계속 써 떠올라. 돈 보고 놓고 입 보고 있다고. 그만해. 이제 초코 할머니. 초코 할머니. 아, 내가 좀 없어 보이는 멘트를 하지. 자. 어머, 초코 할머니. 이 아이디어를 초코 할머님이 내셨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진짜 우리가 마음을 흡심을 해서 진짜 이쁜 걸로. 네. 아이디어 제공자예요, 항상. 그래서 진짜 아이디어가 뿜뿜하시는 분이세요. 언니 거요? 언니 거. 언니 거 누가 골라요? 누가? 언니 거는 아까 읍내분 3개 내셨잖아요. 아, 맞아. 1번. 1번. 저 언니 때문에 4단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읍내분으로 같은 거 조금 더 큰 걸로. 네. 언니 이건 어떨까 싶어요. 커플 샴페이. 저 네. 갖고 싶어요. 아유, 오드리 언니는 저기 이거 이하분 얼마인지 저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읍내분 한 개도 없어서 몰라요. 읍내분 안 사와서 몰라요. 저 이하분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골랐습니다. 읍내분 언니 괜찮으신가 여쭤봐요. 얼굴 아까 하얘졌어. 언니 나쁘지 않죠? 언니 괜찮죠? 괜찮죠? 네, 괜찮아요. 이거 막 자기 거 아니라고 다들 만들고 몰라요. 자, 몸은 용감하다고 뭐. 진짜 여기 보세요. 세상에. 자 우리 1번부터 1번부터 순서대로 놀까요? 네. 자, 거기 나오시고요. 자, 나보시고요. 아, 이게 3번이에요. 예. 그건 다부님 거 당첨된 거 벌써. 네. 저는 마음의 선물을 다부님한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오드리 언니가 너무 예쁘게 키워놔서. 네, 몰빵하려고 그랬는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주고 싶어서. 네, 왜냐면 한 분한테 몰빵하면은,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저한테 제가 저번에 슬럼프이거나, 제가 우리 그 양이, 우리 녹두가 나가버렸거나, 아우, 나도 밑조리한테 선물해야 돼. 배트가 나가버렸어. 아,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저기 길냥이지만 안 들어갔고, 우리 둘 다 막 서로 안 들어와요.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힘내세요 하고 막 그러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자, 저 있잖아요. 솔직히 밑조리님 거는 머루다리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머루다리. 아, 그 애기 곤양이 네, 어머니. 곤양이 어머니. 네,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루다리. 머루다리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본가. 본가. 그렇지, 본가.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자, 우리 다부님, 저기 우리 밑조리님 거는 머루다리 본가. 본가. 자, 그리고 두 분은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데요. 네. 자, 요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그, 진짜 이거 합은 얼마짜리인지 저 압니다. 이거, 읍내분. 자, 그리고 우리 양양이 아지트 언니, 정말 둥근잎 빛이 우리들 너무 예쁘게 길러놓으셨는데요. 이거 내놓기 힘든 아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전도 묵히려면은 세월이 이거 금방 묵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이분들의 정성을 정말 다 아실 겁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한테 협찬해 주셔서 언니들. 네. 나 진짜 인복이 너무 많아. 선생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요, 떡이라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께 마음의 선물까지 우리 언니들한테 협찬 받았습니다. 저 빙 뜯은 거 아니에요.
저 절대로 저 학교 다니기 이후로는 삥 안 뜯었습니다. 자, 자. 단어 선택은 여전히 고급져. 네, 저 고급져요. 저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요. 자, 두 분은 정해져 있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빛이 우리 대하고 이쪽에 요거 퍼플 샴페인 백야 같습니다. 요 두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이세요. 네. 퍼플 샴페인이라고 그러십니다. 요 두 분은 제가 선정해서요. 우리 고객님께 마음의 선물을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